국회에서는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태풍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야는 이재명 대표 소환과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주요 장면들을 요약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를 무리하게 소환한 반면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는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무리한 소환. 이게 정치의 사법화 아닙니까? 수사한 지 지금 2년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후보자는 이 대표에게 오히려 방어권을 주는 것이라 했고 김 여사 수사에 대해선 전 정권에서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돼 관련 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께서 지휘한 네. 두 차례 지휘한 여섯 건이 유효합니다. 여당은 피의자 수사가 검찰의 임무라고 가세했습니다. 간큰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하게 진실을 가리고 치우침이 없이 수사하는 것이 이것이 검찰의 임무라고. 야당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대검 기조부장이었다는 점을 들어 윤석열 라인이라며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이 후보자는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사석에서 형님이라 부른다라는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청문회에선 채널A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질의하는 게 이해 충돌이라는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스스로 사보임을 요청해서 법사위원회에서 사임을 하시면 됩니다. 저보다도 더 열심히 제 재판에 관한 사실관계를 주워섬기면서 최강욱 의원님, 그런 식으로 TV조선 이광희입니다.